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드로브의 컬러 페이지에 대해 소개할 유승범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컬러 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익히고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빈치 리드로브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같이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함에 앞서서 다빈치 리드로브 퍼블릭 베타 버전 19를 다운로드 받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첨부해 두었고 구글에 다빈치 리졸브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될 예정이어서 윈도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다빈치 리졸브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컬러 페이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다빈치 리졸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색 보정과 색채 관리를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컬러 페이지에서는 프라이머리 색 보정부터 특정 영역에 대한 색 보정인 세컨더리 색 보정, 고급 색채 관리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 기반 워크플로우를 제공하여 각 노드별로 색 보정을 하고 합치는 등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컬러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켜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초기화면이 나올 텐데 아래쪽에 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를 누르게 되면은 컬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좌측 상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갤러리, 러츠, 미디어 풀, 클립 탭이 있습니다. 갤러리를 누르게 되면은 갤러리 탭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집한 보정 정보를 여기에서 저장을 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러츠라는 것은 이제 필터 같은 개념인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다양한 제조사별로 다양한 러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썸네일에 컷을 올려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에 러츠를 직접 미리 보게 할수 있습니다. 미디어풀에서는 이제 영상 클립이 저장되는 공간인데요. 빈 공간에 우클릭한 후 임포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 아래 보시면은 토글을 통해서 썸네일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볼수 있고 리스트 형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칭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상의 이름을 검색해서 서칭할 수도 있고요. 다음 클립 탭인데 클립 탭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의 모든 클립을 썸네일 형태로 보여주고 현재 작업 중인 클립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운데 뷰어 부분인데요. 뷰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보정하고 계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 왼쪽 탭을 확인해서 퍼센트로 조절할 수 있지만 휠의 업다운을 통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탭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먼저 퀵 엑스포트 탭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영상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타임라인이 나타나고요. 이제 노드를 누르게 되면은 노드 그래프 공간이 나타납니다. 해당 공간에서 노드를 이용해서 각 노드별로 독립적인 색 보정을 하고 여러 노드를 연결해서 다양한 복잡한 색 보정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 추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인데 먼저 노드를 누르고 우클릭하고 애드 노드를 누른 후 애드 시리얼을 누르게 되면은 뒷부분에 노드가 생겨나고 시리얼 비포를 누르게 되면은 앞부분에 노드가 생겨납니다. 다음과 같이 노드를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블러나 컬러나 다양한 이펙트를 쓸수 있습니다. 이펙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펙트를 지우기 위해서는 델리트를 누르거나 노드에 우클릭한 후 리셋 노드 하면은 효과가 지워집니다. 추가로 러츠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각 노드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은 노드별로 러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박스에서는 여러 클립을 동시에 비교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크게 세 단원리가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살펴보자면 프라이머리 휠과 더불어서 색온도, 틴트, 컨트라스트, 피벗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 조절하는 방법은 숫자를 직접 넣을 수 있고 마우스를 올려두면은 드래그를 통해서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 감마, 게인, 옵셋도 있는데 각 값들을 점을 이동해서 RGB 값들을 기준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밑에 마스터 휠을 이동해서 전체적인 밝기 위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는 커브 창인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특정 부분의 색과 밝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공간에선 스코프라는 공간인데요. 해당 공간에서 이미지의 밝기 정보나 색 정보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익스팬드를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형식으로 색 정보를 볼수 있는데, 먼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색 정보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Y축을 살펴보게 되면은 0부터 1023까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정보, 1023에 가까울수록 밝은 정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색 보정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 값에 치우치게 되면은 데이터가 날아가게 버리기 때문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프라이머리 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휠에는 리프트, 감마, 게인, 옵셋이 있습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그림자 부분을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마스터 휠을 이동하게 되면 이미지가 밝아지거나 어두운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그림자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좀더 내려다 보자면 그림자 부분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에 같이 스코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아랫부분, 어두운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내리게 되면 어두운 부분만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감마 부분인데, 감마 부분에서는 미드톤 값을 보정합니다. 이렇게 같이 스코프를 보시게 되면은 스코프의 중간에 있는 중간을 중심으로 톤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인인데요. 게인은 이제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부분, 대체적으로 밝은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줄이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똑같이 스코프를 보시게 되면 위에 상단에 있는 값들이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옵셋은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의 값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값을 올리게 되면 스코프를 보시게 되면 색들이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키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색 보정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다이나믹 그레이딩을 줄수 있는 키프레임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전 스코프 영역의 위에를 보시면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그중 왼쪽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키프레임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 바를 보게 되면 컬렉터 1, 컬렉터 2로 각 노드별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마스터를 통해서 전체 노드에 대해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1번 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드에 다이아몬드 버튼을 누르면 해당 노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해당 라인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태틱 키프레임을 할 것인지 다이나믹 키프레임으로 추가할 것인지 옵션이 나옵니다. 스태틱 키프레임은 해당 영상의 시점에 맞춰서 바로 즉각적으로 색 보정을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이나믹 키프레임은 해당 영상의 시점부터 서서히 다이나믹하게 색 보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이나믹 키프레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후 감마 값을 파란색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서서히 파랗게 물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키프레임을 지운 후에 해당 부분에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뒷부분에 다이나믹 키프레임을 한번더 추가하면 이렇게 후반별로 색 보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중간 부분쯤에 다시 감마 값을 올려보시면 영상이 시작할 때 점점 올라가다가 가운데 부분을 지나서 끝점을 갈 때쯤에는 색 보정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레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스태틱 키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시점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색이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를 이용하게 되면 세컨더리 색보정, 특정 영역에 대한 색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커브 스페이스 부분에서 위를 보게 되면 다양한 탭이 있는데 다섯 번째 탭을 누르게 되면 윈도우 스페이스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윈도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모양을 정할 수 있고 각 노드별로도 해당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커브로도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한 후에 이제 효과를 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펙트는 이전에 드래그앤드롭과 같이 정할 수 있고 너츠 같은 경우에도 드래그앤드롭으로 해당 노드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머리 휠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빈치 리졸브 컬러 페이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